공지 파티도 안 봤어? 개모가 얼마나 무서운지. 어떤 마음이 있냐면 개모는 나쁘다, 악독하다. 그래서 사람들이 날 비난할지도 몰라. 자, 우리 님은 고민이 뭡니까? 개모 마음 아직 인생이 안 된 것 같아요. 개모 마음. 네. 그러니까 사위랑 딸이랑 남편이랑 자기들끼리 주고받고 소통하고 그러면, 그러니까 수지랑 개모 마음 보고 얼룩고 두렵고 무슨 괴롭고. 자, 따라합니다. 개모가 납니다. 개모가 납니다. 버림받았다고. 버림받았다고. 왕따 당했다고. 왕따 당했. 서럽고, 두렵고, 수치스러운 계모가 납니다. 계모가 납니다. 자, 계모 인정하려고 하니까 어떤 마음 올라와요? 살기 올라와. 죽이고 싶어. 자, 내가 계모 할게요. 딸이야. 딸내미가 엄마한테 하던 대로 해봐요. 당신 엄마 아니잖아. 응? 큰 소리를 해야 듣지. 당신 엄마 아니잖아. 그래, 나 계모야. 계모도 엄마야. 이게 어디서. 계모가 더 무서워. 계모면 더 잘해야지. 내가 네 친엄마도 아닌데 이게 확 죽여볼라. 친엄마 같으면 이런 버르장머리 하지 마. 어디 계모한테 이게 정말. 계모 무서운 줄 몰라? 너 공지파지도 안 봤어? 계모가 얼마나 무서운지. 장화훈련은 6년자도 보고 목숨을 잃어. 이게 진짜. 이게 미쳤나 이게. 계모 무서운 줄 알면. 야, 네가 계모 무서운 줄 알고 그렇게 얘기해? 대답해. 잘할 거야, 안 할 거야? 잘해야지 어떡할게, 지가 개모인데 내가. 아, 왜 개모는 왜 절절매야 되나? 어떤 마음이 있냐면 개모는 나쁘다, 악독하다. 그래서 사람들이 날 비난할지도 몰라. 너무 동화책을 많이 읽었어. 정말. 그 관념이 있는 거야. 아까 개모가 두렵고 자기 가해자를 봐요. 계모는 어떻다고 생각해? 그냥 나쁘고, 뺏고, 수치스럽고. 자, 내가 계모야. 계모한테 올라오는 가해자만 표현합니다. 나 계모잖아. 팥쥐 엄마잖아. 사람들 수치주잖아. 수치스러워. 비난당하잖아. 착한 척하고 살아야지. 잘해야지. 수치스러워. 싫어. 수치스러워. 싫어. 수치 당할래, 그냥. 지 주둥이 갖고 지가 떠드는데 뭐라고 내가 세상 사람 입을 다 막을 수 있냐? 뭘 그렇게 이해받으려고 해, 너는. 그래서 맨날 사람들 눈치 보고 종려누 살아라. 난 싫다. 아유, 떼들라고 해, 개모라고. 어떤 년이 떠들으면 그냥 내가 내 걸림 가면 안 둬. 세상 모든 사람들이 떠들어도 난 내 인생 살아야 돼. 그거 눈치 보면서 내가 미쳤냐? 인생 길지도 않은데. 응? 받지 엄마라고 하든 말든 살껴. 수치당할 거야. 그냥 미움 받을 거야. 너나 그렇게 착한 척하면서 두려움에 벌벌 떨면서 살아. 그 사랑 많이 받았냐 그래? 착한 게 뭐 하려고 했다가? 많이 받았어? 인정받고? 더 무심한 당하고, 아이고, 친엄마 봐도 더 멸시당하고 무시당하고 하찮게 여기지. 네가 너 개모를 인정 안 하니까. 왜 무섭냐면 자기 가해자가 그렇게 올라올 때 그거 두려워. 왜 두렵냐? 수치 안 당하고 싶고, 미움 안 받고 싶고. 각오해야 돼. 그냥 해. 왜 안 당하고 싶어? 이해받고 싶어. 내가 얼마나 힘든지. 사랑받고 싶은 그 집착이 그걸 못 받아들이게 하는 거야. 그래서 사랑받았나? 이제까지 그 집착으로 끌고 살면. 못 받았잖아. 사랑받으려고 그렇게 애쓰면서 집착하는 게 뭐냐면 사랑받고 싶은 내 여자를 다 버렸다고. 사랑받는 느낌이 날마다 올라오는데 내가 이미 사랑이야. 근데 그걸 안 느껴주고. 자, 따라합니다. 평소에 그 사랑을 잘 모르겠다, 이렇게. 모르겠다고 고집 부리는 거야, 이제지. 사랑받고 싶은 여자가 납니다. 사랑받고 싶은 여자가 납니다. 자, 내가 우리 선생님의 사랑받고 싶은 여자 마음을 이렇게 표현할 테니까 날 보면서 어떤 가해자 올라오는지 봐, 그 마음에. 나 사랑받고 싶어. 나 사랑받고 싶어. 나 이쁘다고. 이쁘다. 이렇게 사랑받고 싶어. 남자한테. 너무 사랑받고 싶어. 나 사랑 좀 줘. 자, 이만 보니까 어떤 가해져 올라와요? 서름도 올라오고, 수치도 올라오고, 두려움도 올라오고.
내 본인 네가 무슨 사랑을 받아. 가해자 올라오죠 그렇게. 하지만 이게 본인 마음이란 걸 알겠지? 본인이 이 마음이 있거든. 얘를 인정 안 해줘. 서러움이 올라오는 거야. 이해받는 것 같아. 되게 걔가. 그래서 서러워. 이제 내 마음 이해해주네? 얘를 그냥 느끼고 살면 생각해봐. 얘를 그냥 이렇게 나처럼 느껴주고 살면 세상 사랑에 뭐가 그렇게 갈급해서 개모라고 하든 뭐라고 다 마음대로 지랄해라 이러지. 걔들이 날 사랑줄 수 있다고 믿는 거야 세상이. 그 종년으로다가 어찌게든 싫은 소리 안 듣고 사랑받으려고. 기본 명제가 있어요. 사랑은 자기가 자기한테밖에 줄 수가 없어. 남한테 줄 수 있으려면 깨달아야 돼. 공부가 아주 많이 돼야 그게 나가. 적어도 영채님이 와야 신성이 임재를 해야 남한테 갈 수 있지. 절대로. 자기가 자기한테만 주는 거야. 허용한 만큼. 자기한테 충분히 주고 허용이 됐을 때 밖으로도 나가는 거야 그 사람이. 그러니까 남한테는 받을 수가 없는 거야. 깨달은 사람 빼놓고. 이 세상에 깨달은 사람이 몇 명이나 돼? 없지. 거의 없지. 그러니까 불가능한 일을 바라고 괜히 참고 있는 거야. 걔들은 줄 게 없어요. 우리 성형학이한테. 그리고 걔들이 암만 미움 쓰고 지들끼리 찍고 까불러도 내가 그걸 왜 신경 써? 사랑받으려는 애가 거기에 집착하고 있는 거야. 그걸 끊어버리면 어떡하고 말고 내가 왜 신경 써? 나만 행복하게 살면 되지. 그렇잖아? 이 마음을 인정하고 이 마음을 느낄 때 내가 강해지는 거야. 남한테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걸 알고 쥐들이 뭐라고 하건 말건. 그리고 내가 당당할 수 있어. 오히려 계모로서 특권도 누리고 지배도 할 수 있는 거야. 알겠습니까? 자, 사랑받고 싶어요. 합니다. 제가 했던 대로 느껴주면서 하는 거 충분히. 혜라님 저 사랑받고 싶어요. 근데 왜 이렇게 서러워? 느껴. 해봐. 나 남자야. 남편이야. 여자로 해보세요. 여보. 나 당신한테 사랑받고 싶어. 나 예뻐? 당신 예쁘지? 나밖에 없지? 응. 어떻게 알았어?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아 이쁘지 우리 자기. 이쁘다. 나도 해줘. 나도. 나도. 아 좋아. 좋지?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가끔 하는 거야. 어제 했던 그분 누구야? 남편이 고양이를 이렇게 쓰담쓰담한데 옆에 와서 누워있으면 그럼 막 그게 고양이가 질투나서 나도 좀 해줬으면. 어렸을 때 부모가 아기들을 이렇게 안고 머리 쓰다듬어줄 때 우리 얼마나 사랑 느껴. 아이고 내 강아지 이렇게 해주지. 인간은 마음의 존재지만 또한 동물 육체적인 존재도 맞거든. 어릴 때는 강아지같이 동물같은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그걸 못 받은 사람은 그게 너무 절실한 거야. 근데 그런 나를 막 수치주면서 그분 같은 경우는 어떻게 고양이를 질투하 이랬대. 아니 자기가 못 받은 사랑이 질투가 나지. 그러면 남편한테 가서 고양이 나 저리 가. 아우 질투나 우리 남편 뺏었네 나도 해줘 이러면 귀엽지. 아이고 그렇게 받고 싶어 이렇게 해주지. 그렇게 받는 거야. 이렇게 느끼면서 사는 거야. 그럼 남편도 행복한데. 이거 올라올 때마다 수치 주면서 남편한테 짜증 부리고 수치 주고. 그게 며칠 동안 딸이 애기 빠지는 걸 자기들이 세 명이 막 주고받고 할 때 그 마음이 올라와서 이제 남편하고 얘기하니까 남편 그걸 모르고 내가 아침에 그래 내가 아직 괴물을 못 받아들여서 그래. 당신 남편은 모르고 내가 뭐 애기 안 봐줘야 돼. 뭐 어떻게 해야 돼. 뭐 할 때마다 니한테 뭐 허락받고 해야 돼 막 이러는데 내가 그렇게 얘기해도 못 알아듣더니 내가 당신 내 거 맞지? 이러니까 그때 이해하고 그냥 마음이 그렇지. 사랑 주면 다 되는데 그걸 못 줬어 바보처럼. 그리고 딸 앞에서는 당당하게 계모라고 인정해야 돼. 아니 계모가 계모지 그러면 친엄마냐고. 왜 자꾸 친엄마 하려고 해.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안 받아들여. 계모는 나빠. 그냥 악역한다고 생각해. 악역을 받아들여야 선한 역할도 오는 것이지, 그치? 내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자, 내가 딸이야. 계모 해입니다, 확실하게. 치. 엄마는 뭐 계모니까 그렇지. 계모니까 그렇잖아. 너 키워줬으면 되지. 이 새끼까지 내가 왜 키워줘야 돼? 계모라 그러는 거야. 친엄마만 안 그래. 이 새끼 밥 네가 해줘. 왜 나보고 해달라 그래? 계모니까 그래. 계모니까. 저 포인트를 못 잡아. 너무 아직도 수치스럽고 두려워서 계속 이유를 대고 미움을 같이 쓰고 있어. 여러분 뭐가 문제인지 알겠지? 개모니까 그래. 개모니까. 개모야 개모. 엄마 개모라 그래. 친엄마 하면 키워줬다.
7호만 너무 하고 싶어. 개모 하기 싫어서 계속 어떻게 말할까. 바보 아니야? 다시 해봐. 그럼 이제 딸 해봐. 내가 해볼게. 버림받을까 두려워. 그러니까 두려움을 나오니까 그렇게 뭐 다시 해봐. 딸 해봐 나한테. 딸. 엄마. 응? 저기 혜리 먹을 것 좀 해줘. 아우 야 너는 그렇게 네가 안 키우고 이렇게 엄마한테 귀찮게 해. 나 바쁘잖아 직장 다니니까. 엄마도 바빠. 너만 바빠? 어? 네 애는 네가 키워. 개모지? 개모라서 지금 그러는 거지? 그래 개모라서 그런다. 개모인데 네가 이런 말 할 수 있어? 네 친엄마보다 더 무시하니까지. 개모는 어떻게 했는 줄 알아? 너 공직 받지도 안 봐? 장화운령전을 읽어. 네 목이 대강대강해. 이게 정말 어디 개모한테 무서운 개모한테 이게 정말. 개모니까 데리고 오지 마. 아유 정말. 엄마 유치원 좀 데려 저기 좀 데리고 와. 싫다고 했지. 개모라고 했지 내가 분명히. 네가 지금 날 개모로 대하는 거 개모에 대한 예의를 갖춰. 이게 어디 날 친엄마인 줄 알고 안 해 이게. 나 친엄마 아니야 개모야 이 가시나. 당신 개모지? 나 그래. 아빠하고만 놀래? 아빠. 그래 아빠하고만 놀아. 아우 그래 잘 됐다. 아우 나 귀찮았어 너무. 아우 내가 아우 귀찮아. 엄마 없을 때 집에 안 갈 거야. 아유 오지 마. 아 오지 마. 아이고 편해라. 오지 마. 아빠 있을 때만 갈 거야. 그래요 오지 마 오지 마. 아우 잘 됐어. 잘 됐어. 끝. 이래야 되거든? 근데 계속 두려워. 개모라고 개모라고. 그 두려움을 느껴야 되거든? 근데 그 두려움이 올라오면 자꾸 버려. 느껴야 돼. 언제까지? 개모라 소리 들어도 두려움 안 올라올 때까지. 근데 그걸 자꾸 버리잖아. 괴롭다고. 버리면 어떡할 거예요? 그거 계속 올라올 텐데. 빨리 느껴줘야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고. 느껴. 그렇게 해서 괴모라고 해서 그 다음에 계속 괴로울 거야. 그럼 그거 느껴. 그 괴로움. 느껴. 그리고 그 괴로움 느끼다 보면 너무 괴로우면 사랑받고 싶은 여자 마음 올려서 남편하고 한번 놀고. 그러면 좀 힘이 나. 그럼 또 느껴. 계속 느끼다 보면 너무 힘들 거거든. 알겠습니까? 아니 개모가 그렇게 다시 한번 연습해보자. 이번에부터 말아도 돼. 엄마 개모지? 개모라서 애 밥도 제대로 안 차려주려고. 귀찮아하지? 애 하나도 안 이쁘지? 개모잖아. 사람들이 알아봐. 개모라고. 개모라서 손이 안 이쁘다고 그러지? 다른 친엄마들은 다 키워줘. 할머니가 개모 할머니라. 애랑 꿀먹은 먹어. 계속 올라와. 지당할까 봐 두렵다. 개모라고. 미움받을까 봐 두렵다. 어떡하니 어떡하니. 야, 너 큰일 났다. 협박하는 가해자가 올라와서 너 큰일 났어. 너. 야 내일 아침 내일 9시 뉴스에 나올 거야. 개모라서. 너 큰일 났어. 온 대한민국 국민이 개모다. 그래서 애 유치원도 안 데려다 주고 밥도 안 해줘. 어떡하냐. 아우 무서워라. 사람들이 나 사랑 안 주고 다 미워할 거야. 어떡하니. 너 어떡할래. 너 어떡할래. 아이고 큰일 났네. 너 어떡할래. 9시 뉴스에 나와. 개모라고. 영채마을 다 알아. 개모인 거. 아이고 폭망이네. 이렇게 협박하는 가해자 올라와서 질질 끌려가지고. 엄청 웃기다. 예, 아무것도 아닌 거를. 그러니까 이게 버리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건데 본인은 너무 괴로운 거야. 그럼 봐. 이렇게 버리고 나면 여러분 인생이 해피하다고. 근데 그냥 그놈의 계모에 짐을 지고 좀 내려놔. 받아들이는 게 내려놓는 거야. 그냥 내가 계모라는 걸 인정해야 되는데 자꾸 친엄마처럼 잘해야 된다고. 걔가 그래서 협박하는 거야. 내 협박하는 가해자를 빤히 알아. 그래서 딸내미가 엄마 계모지? 하면서 계모라 그렇다고 하면서 계속 협박하는 거야. 거기에 넘어가잖아. 너무 하수야. 애가 딸내미가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본다 나를. 막 내가 개모라고 하면 내가 막 쥐새끼처럼 막 발발발발 떨면서 막 이러니까 눈치 보니까 그걸 알고 막 계속 개모 마음 인정해야 돼요. 받아들이고 개모 소리 들을 때 그래 나 개모다고 한판 뜨고 그 다음에 두려움 올라와. 그거 계속 느껴주고 그 다음에 또 개모 소리 듣고 그래 나 개모라서 그래. 내가 먼저 얘기하는 거야. 선제 공격. 자 해봐. 이번에 딸내미가 돼서 해봐. 선제 공격하는 거 알려줄게. 애 뭐 해달라고 해봐. 아니요. 엄마 나 애 저기 애기 밥 좀 해줘. 애기 먹을 거 좀 해줘. 싫어. 나 개모거든. 나 개모야. 개모한테 부탁하지 마. 개모는 악독한 거 알지. 애들 좀 봐주고. 아우 개모야 나 개모. 개모라 못 봐주겠어. 너는 예의가 있어야지. 개모한테 이런 거 부탁하면 어떡해. 응? 부탁하지 마. 개모니까. 나 친엄마 아니다. 똑똑히 알아라. 예의를 갖고 대. 친엄마한테도 함부로 안 하잖아.
계모한테는 함부로 하는 게 아니야. 잘 모르겠으면 콩쥐팥이나 장화 훈련전은 잘 입고 와. 알겠어? 이렇게 하는 거야. 알겠어요? 그거 꼭 해야 돼. 그 말을 못 하는 거야. 너무 무서워서. 꼭 해줘야 돼. 연습을 많이 해, 여기. 여기 모든 리더들과 붙어. 계모 좀 해줘라, 딸. 이러고서 내가 그 말을 계속 하는 거야. 알겠지? 입에 붙을 때까지. 그냥 테이프처럼. 그러면 길길이 뛰고 가서 삐질 거야. 내비둬. 그 남편. 내년이고 연락 안 할 거야. 아이, 그만. 내비둬. 내비둬. 버리자마자 고쳐야 돼. 그리고 남편만 내 편이면 되는 거야. 애교를 막 떨어. 영감쟁이를 이렇게. 올라온 거. 아우, 이쁘다. 우리 남편 귀여워라. 그리고 다 해달라는 것도 막 해주면서. 자기 나 보고 싶었어?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해. 알겠어? 그래서 남편이 내 편 들게 하면 요게 약이 올라서 팔팔 뛰고 그러면서 꺾지 않을 수 없을 거야. 걔는 꺾어야 돼. 계모라는 친엄마가 아니라는 걸 무기 삼아서 오히려 친엄마가 아닌데 와서 살림해주고 이러면 고마워야 되거든. 더 잘해야 되는데 계모니까 하면서 협박하면서 협박하는 가해자한테 무릎 꿇으면 어떻게 돼? 내가 지 종년이야? 협박당하러 왔어? 살아주는 게 어디여? 엄마 없는 아이로 안 살고 그래도 챙겨주고 그래도 없는 것보다 낫게 했는데 그걸 안 해주고 협박하는 가해자에 굴복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가 나한테 고분고분하고 엄마 고마워 우리 아빠한테 시집와 살아줘서 그래도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있지 없는 것보다 낫어 하면서 굽힐 때 내가 사랑 주면 그게 먹히지. 지금은 끌려다니는 겨 사랑 주는 게 아니라 덜덜 떨면서 딸이 협박하는데 그럼 걔가 고마운 줄 알겠어? 짐승 새끼가 돼서 점점 더 협박하지. 그치? 그러면 난 점점 더 종이 되고. 그럼 내 인생이 괴롭지. 바꿔야 되는 거야. 그러려면 바꾸려면 괴로움을 느껴야 돼. 할 수 없어. 평생을 그 괴모라 수치당할까 봐 두렵다고. 그게 가짜인데. 내 가해자야. 협박하는 가해자. 너 수치당할 거야. 너 어떡할래. 그럼 계속 느끼고 세션에서 계속 풀고 인식하고. 알겠죠? 그러면서 너무 괴로울 때는 좀 사랑을 먹어. 남편하고 좀 쓰고. 알겠죠? 그러면서 그거 분리해야 돼요. 알겠지? 여기도 뭐냐면 이해해줘야 된다는 마음이 엄청 센 거야. 무조건 나는 여자는 이해해줘야 돼. 여자가 다 이해해줘야 된다는 마음이 있지. 그러니까 절대 이해해주기 싫은 마음 올라오면 이제까지 버리고 살았어. 그 자체가 됐어. 이해해주기 싫은 자체. 그래서 행동하면서 잘 몰라. 자, 꼭 이해해줘야 한다고. 꼭 이해해줘야 된다. 고집 부리고 살았습니다. 고집 부리고 살았습니다. 꼭 이해해줘야 한다고. 이해해줘야 된다. 고집 부리는 가해자로 살아서. 고집 부리는 가해자로. 집착하는 가해자로 살아서. 집착하는 가해자로 살았어. 꼭 이해해줘야 한다는 마음을. 꼭 이해해줘야 된다는 마음을. 거부하는 가해자가 되었습니다. 거부하는 가해자가 되었습니다. 절대 이해해주기 싫은. 절대 이해해주기 싫은. 고집이 되었습니다. 고집이 되었습니다. 고집 부리는 줄도 모르고, 고집 부리는 줄도 모르고 날마다 거부하며, 날마다 거부하며 절대 이해해주기 싫다고, 절대 이해해주기 싫다고 거부하는 가해자로 살았습니다. 거부하는 가해자로 살았습니다. 두 마음 다 인정해서, 두 마음 다 인정해서 중도로 살겠습니다. 중도로 살겠습니다. 꼭 이해해줘야 한다는 마음이, 꼭 이해해줘야 된다는 마음이, 순종의 마음이, 순종의 마음 바로 접니다. 절대 이해해주기 싫다는 고집이, 이해해주기 싫다는 고집이, 신념이, 신념이 바로 접니다. 바로 접니다. 고집과 신념의 차이는 부정성과 긍정성의 차이죠. 그 마음을 인정 안 할 때는, 절대 이해해주기 싫은 마음을 인정 안 할 때는 고집이 돼. 부정성. 근데 그걸 인정하고 나면 신념이 돼. 남들이 잘못 갈 때 나는 혼자서 똑바로 가겠다. 이런 신념이 돼. 그리고 꼭 이해해줘야 되는 마음도 그 마음이 인정을 안 해줬을 때는 노예 마음이 돼. 노예 마음. 그냥 절절매면서 다 해줘야 되는 거야. 근데 그 마음을 인정하고 나면 순종이 돼. 아름답게 꺾어주는. 안 꺾을 수도 있는데 꺾어주는 거랑 너무 두려워서 어쩔 수 없이 꺾는 거랑 다른 거거든. 그러니까 절대 이해해주기 싫은 마음도 쓸 수 있어야 되고 꼭 이해해줘야 된다는 순종도 써야 되거든. 그치? 그러면 두 마음을 인정할 때 쓰게 되는 거지. 인정 안 해주면 안 되는 거지. 그치? 그것도 풀고요. 오케이.